자, 제일 먼저 스파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스파인이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 요런 그 그래프를 감싸는 그 경계선들 있잖아요. 보더라인들. 얘네들의 그 특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메서드예요. 자, 일단 그 이제 네 방면으로 둘러싸였을 테니까 2D 블록 같으면 아래 위 있고 왼쪽 오른쪽 있고 선이 그런 보더 라인이 네 개가 있죠. 각각을 어떻게 지칭을 하느냐? 일단 커런트 액시스를 얻은 다음 이 오브젝트를 얻은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스파인 이그어 딕셔너리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요 안에다가 탑 버튼 left, right을 집어넣으면 각각의 성질에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이 축을 하나 없애고 싶다. 축을 없앤다고 해서 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선만 없어지는 거지, 보더라인만. 그 보더라인을 없애고 싶다. 뭐, 위쪽 뚜껑하고 오른쪽을 없애가지고 그래프를 니은자, 그런 x하고 y, 니은자의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setVisibility라는 메서드를 콜을 해서 거기다 이제 false를 집어넣으면 그 선이 사라지게 돼요. 또그 다음에 선의 두께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프레임 박스를 좀 두껍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프에 그때는 이제 선의 그 굵기를 디폴트 값에서 변경을 해야겠죠. 그때는 이제 setLineWidth라는 메서드를 펑션을 콜을 해가지고 거기다 두께를 집어넣어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어느 그 스파인을 건들 것이냐, 그 어느 프레임 사이드를 건들 것이냐, 그거를 지정을 한 다음 거기에 그 밑에 메서드를 불러야겠죠. 자, 당연히 또 컬러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왼쪽 축이나 뭐 오른쪽 프레임 박스의 그 사이드를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setColor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펑션을 사용해서 거기다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넣으면 돼요. 자,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가 getCurrentAxis 이 멤버를 콜을 그 메소드를 콜을 해가지고 일단 작업하는 axis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멤버들을 건드리는 게 지금 OOP 스타일이죠. 그래서 스파인 해가지고 탑 뚜껑을 건들고 싶다. 그러면 요 탑을 불러야 될 테고요. set visible false라고 했으니까 날려버린 거죠. 없죠, 그죠, 여기. 그리고 right이라면 요쪽 이제 사이드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set visible false로 나왔으니까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버텀하고 레프트는 라인 위스를 1.0으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틱 파람스 명령으로 위쪽하고 오른쪽 그 틱을 꺼준 겁니다. 탑에다가 탑하고 라이트에 이제 폴스로 놨다는 거는 위쪽 틱하고 아래쪽 틱을 꺼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게 AX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예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OOP 스타일하고 MATLAB 스타일하고 섞어 써져 있는데 이것도 여기 수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거를 MATLAB 스타일, OOP 스타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X 이렇게 바꾸면 되죠. AX 그다음에 set 잘안 보려나? 자, 이렇게 바꿨고, 그죠? X-label, Y-label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OP 스타일이죠. 그죠? 자, 뭐 변한 건 없어요. 저 OP 스타일로 다 수정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스파인만 없애고 틱을 안 건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아까 내가 말했듯이 스파인이라는 거는 이 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 보더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꺼주게 되면 이미 꺼버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걸 true로 놓고 한번 돌린 다음 이게 아마 원래 걸 겁니다. 자, 원래는 이게 메모리를 클리어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아, 디폴트가 꺼져 있네요. 네, 디폴트가 꺼져 있네요. 자, 그러면 디폴트가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레프트하고 버텀도 다 한번 없애 봅시다. 아예. 자, 아래쪽 축도 없애고 밑에 축도 없앴어요. 이건 건들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축만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선만 없어진 거예요. 틱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틱까지 꺼주려면 이틱 파람스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top, 이제 false였죠. 해가지고 틱을 꺼주고 여기 bottom도 꺼주고 그 다음에 left 꺼주고. 자, 이렇게 돼야 이제 틱이 꺼지죠. 그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까 살려준 거를 이거를 true로 바꿔야죠. 이걸다 이제 true로 바꿔버리면 이게 원래 거였죠. 그렇죠? set visible true 다시 true로 돌리면 선이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다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걸 갖고 플레이를 해보면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컬러도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 스파인스 보텀 X축 컬러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 컬러 바꾸는 게안쓸것 같지만 생각보다 유용한데, 이를테면 그두 개의 라인을 그리는데 하나는 왼쪽 X축, Y축을 참고하게 할수 있고 왼쪽 Y축에 대한 거고, 또 다른 한 함수는 오른쪽 Y축의 눈금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이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해주면 보기가 좀 쉽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파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틱을 다루는 데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틱 파람스 이 엑시스 밑에 메소드로 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축으로 들어가서 엑시드로 들어가 가지고 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일단 있어요. 파라미터 자체는 뭐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종류가 다르진 않은데 아주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되냐? 뭐다 외울 필요는 없지는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뭐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틱을 컨트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백 조절이나 뭐좀더 높은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많이 필요해요. 자, 일단 각각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 여기 XZ란 옵션이 있고 뭐 위치란 옵션이 있고 뭐 디렉션이란 옵션이 있고 뭐 각각의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다 이제 equal해서 something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XZ라는 axis라는 옵션을 보면은 도대체 그 어떤 축을 다룰 것이냐, 어떤 축의 틱을 설정을 할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X축을 건드릴 것이냐, Y축을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둘다 건드릴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아마 디폴트는 둘 다일 거예요. 디폴트 값도 역시 이
매뉴얼에 가면은 뭐가 디폴트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ich 이거는 이제 메이저 틱을 건들 것이냐, 마이너 틱을 건들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틱이라면 우리가 뭐 크게 숫자가 써 있는 그 틱을 말하는 거고, 마이너는 그 숫자 사이에 뭐 작은 눈금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자 같으면은 메이저는 이제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30cm 자 같으면 마이너는 센티미터 사이에 이렇게 눈금 남은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direction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틱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이 프레임 박스가 있죠, 그래프를 그릴 때. 그 프레임이 있는데 틱이 아웃이면은 그 밖으로 향할 것이냐, 밖으로 향하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 틱이 안으로 들어오게 그릴 것이냐, 그래프 면 안으로. 이 맵플롯립의 디폴트는 이게 2.0 이후 아웃이에요. 그 전에는 인이고. 근데 대부분의 논문 그림은 보면은 인 스타일로 그리죠.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bottom, top, left, right 이건 아까 봤죠. 이제 true, false의 값을 갖는데 이건 이제 틱을 끌 것이냐, 틀 것이냐. 만약 이걸 false로 놔버리면 눈금이 없어지죠. 그쵸? 그다음에 label bottom, label top, label left, label right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틱 레이블을 켜고 끄는 그런 옵션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true, false의 값을 갖고요. 틱 레이블이라면 그 숫자죠. 그렇죠? 뭐 0.1, 0.2 이런 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pad, label size, 뭐 label color 뭐 등등등 아주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아까 얘기하기를 이걸 컨트롤하는 방법이 하나는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이 axis 밑에 tick params를 불러도 되는데 tick params를 불러도 되는데 뭐 다르게 x-axis, y-axis 뭐 이런 식으로 콜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네 번째 항목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axis의 오브젝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를 인스턴스를 콜을 해가지고 그 밑에 set tick params로 x-axis에 해당하는 tick만 건들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 axis 밑에 tick params를 불렀을 때는 x를 건드릴 건지 y를 건드릴 건지 아니면 둘다 건드릴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x축을 건드리는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y축의 tick을 건드리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레이블을 건드리는 거예요. set 레이블로 set x 레이블, set y 레이블로 건드리는 거는 예에서 보여줬죠. OOP 타입으로 적는 예에서 보여줬어요. PLT로 가면은 pyplot의 메서드로 가면 x 레이블이었고 그냥 y 레이블이었죠. 그렇죠? 근데 axis로 가면은 이게 axis 오브젝트를 생성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컨트롤하면 set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일단 타이틀이 나와야 되고요. 그 레이블 축 제목을 뭘로 붙일 것이냐. 이게 X축에 레이블을 뭘로 붙일 것이냐. X, Y로 붙인 거고. 레이블 패드, 뭐,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것들로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 패드 같은 경우는, 그틱 레이블, 그러니까 숫자와 이 X, 제목과의 X 레이블과의 거리, 이고요. 이 폰트 사이즈는 당연히 이거의 폰트 사이즈겠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많은 이제 마진을 조정하는 옵션들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다음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틱 파람스로 뭔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차차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아까 이 x-axis를 밑에 거를 갖고 와서 파를 틱을 고칠 때는 set tick params로 고치는 거고 axis 밑에 바로 tick params를 불렀으면 여기다 x인지 y인지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로 위처럼 적는 거나 밑에처럼 적는 거나는 완전히 동일한데 차이는 그 다루는 축을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각각의 옵션을 보면은 이제 which라는 옵션이 있었죠. 이게 major tick이냐 minor tick이냐.
메이저 틱이라는 거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틱을 말하는 거고, 거기 밑에 이제 숫자가 달리죠. 그죠? 이걸 틱 레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틱 사이는 이제 마이너 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디렉션이 아웃이란 얘기는 여러분의 그래프가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위에 바깥으로 튀어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인으로 바뀌면 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틱들이. 자, 그리고 랭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틱 파람스의 랭스. 틱 파람스의 랭스는 이 여기서 이제 메이저를 건드리니까 이 틱의 이 길이에요. 이 스파인에서 요 틱의 끝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랭스고요. 위스는 이 틱의 위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마이너로 바꾸면 마이너 틱의 위스하고 랭스도 이제 같은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 자, 패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패드는 무엇이냐면 이 틱 레이블 숫자들과 이어틱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패드예요. 그래서 패드를 키우면 이 숫자를 멀리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패드를 줄이면 숫자를 축에 더 가까이 붙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이블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숫자의 크기입니다. 폰트 사이즈. 그렇게 해서 이제 틱과 틱 레이블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백이 하나 더 나오는데, 축에 또 제목을 붙이죠. X 레이블로, set X 레이블로 제목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레이블 패드라는 또 옵션이 있어요. 레이블 패드하고 이 패드는 달라요. 레이블 패드는 뭐냐면 이틱 레이블이 있을 때틱 레이블과 이 엑시스 레이블 사이의 거리예요. 그게 레이블 패드고, 그냥 패드는 이틱 파람스에 들어가는 패드는 틱에서 이 숫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각각을 조절을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의 틱과 틱 레이블, 그리고 X 레이블, Y 레이블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